포상시장 지금 출발합니다. 방콕 속도, 방콕 속도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오래된 수상시장에 가기 위해서 지금 버스를 탔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운하라고 합니다. 운하. 가는 곳이 여러 곳에 있군요. 여기서도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시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게들이 있습니다. 가게. 시장 입구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기분이 납니다. 그냥 모습들이 보입니다. 코코넛 아이스크림, 코코넛 아이스크림. 기념품들을 팔고 있는 곳이네요. 기념품들, 또 코끼리 그 목각상도 보이고요.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이 맨 앞에서 또 가고 있네요. 다른 골목으로 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저희 배는 이제 오른쪽으로 들었습니다. 여기도 문 닫은 상점들이 많이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 안 와서 관광객들의 아주 극감으로 여기 관광 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여기 문 닫은 가게들도 코로나 여파로 닫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들렀다가 바로 또 출발합니다. 모터가 아니라 이렇게 노를 젓는 배도 있네요. 여기는 옷들이 널려 있는데 옷을 파는 곳입니다. 네, 모자 같은 것을 팔고 음료도 팔고 있습니다. 태국의 수상시장 처음 와봤습니다.
제 배는 가족들이 탄 것 같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부부 젊은 부부가 탄 것 같습니다. 원래 큰 강에 세 강이었는데 이렇게 운하를 본격적으로 파서 이렇게 수산시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게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 얘기로는 이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한 100년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까 들어올 때 보았던 문이 저 멀리 보입니다. 아마 저 문으로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수산시장 수호의 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이 골목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길인데 제가 한번 내리는 것 같은데요. 내려서 다른 곳을 좀 더 보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내리는데 배가 정박하는 걸 보니까 앞에 파도 앞에 배도 사람들이 내리고 선생님 여기 또 가는 꽃밭이 너무 가까워 내리세요. 시장에는 걸어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따가 연시 25분까지에 10시 25분이요? 네, 10시 25분까지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이 안에 볼 게 뭐가 있어요? 예? 이 안에 볼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다 과일이나 야시장이랑 전통 과자로 많이 판매했어요. 많아요. 여기 밤에도 해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아침 6시 반부터 1시까지예요. 오후 1시까지입니다. 오후에는 오픈하지 않고? 오케이. 저희 시장이요. 10시 25분에 여기 포에서 만나주세요. 앞에서. 네. 여기. 네. 아저씨 방금에 한숨 줘서 해요. 수상시장 이게 역사가 한 100년 됐다고 그랬나요? 네, 100년 됐어요. 옛날에는 시장이 이름이 딱마우모시장입니다. 나중에 라마 4세대가 불화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바꿨어요. 이름이 남는서주어 수상시장 바꿔요. 이것은 수상시장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